기도 올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범죄 타락하여 완전히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어서 접붙여서 새 생명 주어서 영생 봉당 누리잡고 큰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그 사랑의 높이도 깊이도 넓이도 길이도 측량을 할 수가 없나이다. 사랑 속에 구원을 얻었으니 사랑의 열매를 맺혀서 주님 앞에 갈수 있도록 이 아침도 하늘 양식 예레미야서를 먹고 새 언약과 새 일로 다시 지어서 에덴 낙원에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다 거짓되고 질적으로 타락이 되어서 쓸모없나이다. 선악과가 들어서 6천년 동안 모두 공동묘지로 끌고 갔나이다.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은 하늘로 끌어올리려고 주님 피로 사서 다림질을 주어사오니 피와 증거의 말씀에 목숨 바쳐 나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30장은 말일의 구속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말을 그냥 하면은 사라지잖아요. 금방 없어져요. 그냥 책에 기록하면 영원히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에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히 찼는데, 인간들이 봐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비밀이라. 세상에도 비밀이 많잖아요. 비밀 많지요. 여러분도 마음에 비밀이 있어요. 절대 남에게 못하는 말이 있어. 있죠? 몇 가지요? 많아? 국가에도 비밀이 있고요. 마귀도 비밀이 있어요. 짐승의 비밀. 근데 비밀을 안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 마귀의 편의 비밀을 알려줘요. 미혹받지 말라고요. 그 성경에는 큰 비밀이 하나님 편에서 두 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 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골로새 몇 장에 있어요?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 몇 장? 전혀 생각 안 나요? 그럼 찾아봐야지. 골로새 2장 찾아요. 골로새 2장에 바울이 율법 밑에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뭘 깨달았느냐, 이걸 깨달았어요. 골로새 2장 1절에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바울을 보기 힘들어요. 예수님 대신 바울인데요. 1등 사도요. 이방을 구원하기 책임 대표자요. 베드로는 자기 민족 본방의 대표지만은, 베드로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서만, 유대에만 사도로 하지.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로마, 아시아로 가서 십자가를 지났는데요. 그 사명인데,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럼 바울이 왜 힘쓰느냐,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할 때,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람이 마음이 복잡하면요, 심장병이 되세요. 심장하가 생겨 죽어요. 그래, 은혜는 마음이 천국에, 마음이 아니, 마음이 편해. 뭐, 옥에 갇혀도 편하고, 바깥에 나와도 편하고. 근데 마귀가 지배한 사람은 집에서도 불안하고, 어디 가니 불안해요. 거기 한의사가 하, 이렇게 하병. 하병 알아요? 화가 나서.
그게 선악과 질이 계속돼서 화가 나는데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면요, 그것이 작아져요. 있긴 있어도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안위를 받고 사랑 안에서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연합하여 접붙여서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려. 그렇게 영적 부자요.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비밀 중에 성자의 비밀, 성부의 비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무슨 도요? 무슨 도? 십자가 도요. 고전 1장 18절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못 봤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은 예수를 몰랐다니까요. 알았다면은 예수를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지요. 그러면 고전 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예, 십자가 도가 무엇인가? 율법의 도에서 봤어요. 율법의 도는 사람을 심판해 죽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도는 예수가 대신 죽었어요. 대신 예, 우리의 죄를 대신 거머쥐었어요. 그 우리는 죄 짓고도 복받았지요. 18절입니다. 예, 십자가의 도가 뭐요? 길. 그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야곱의 도로 왔어요. 업그레이드로 야곱의 도. 또 마귀도 우상의 도가 있어요. 예레미야 10장에 있죠.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게 불택자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 같이 어리석은 것을 밀어내. 아, 웃긴다니까요. 십자가가 뭔데 자꾸 십자가시 하느냐고 물어봐. 그 모르니까. 바울도 십자가를 반대하고 세대반 죽일 때 돌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 아이고, 십자가가 진짜 진리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14권 쓰는 사람인데,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능력. 기록된 바. 기록돼서요, 어디에? 이사야 29장 14절을 성령이 알려줘서 바울이가 인용했다고요. 이사야 몇 장? 29장 14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마귀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십자가 도를 숨은 비밀을 비론합니다. 바울이가요. 그 다음 2장 6절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예, 성경은 세상의 글이 아니고 하늘 본부에서 왔다. 자,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렇게 예수님은 아담이다. 그래서 앞에 첫 아담을 보내고 뒤에 따라왔다 그 말이죠. 그 아담이 둘인데 누가 장자요? 늦게 났는데? 늦게 나도 원래부터 있었어. 그럼 오기를 늦게 왔지 본래 보호자 있다 왔단 말이요. 그럼 첫 아담은 예수가 만들었죠. 그래서 모순이게 버리고
장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 마태 1장이 무슨 족보요? 어젯밤에 캤는데 장자 족보. 예수가 장자만 장자 족보 캐야 되지 답이 묻는데 응? 그 술을 빼볼 때는 누구요? 장자요. 술을 빼볼 장자요. 다윗도 장자요. 다윗이 장자를 어젯밤에 읽어봤지요. 시편 몇 편이요? 89편이지. 하나님 니는 장자라 했어요. 왜? 니가 나 그 마음이 딱 맞았다. 자,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십자가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몰랐겠죠. 십자가의 지혜를 알았다면요. 예수님 십자가 못 안 박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몰라서. 오늘 구의사절안도, 세일 역사도, 동방 역사도 아무도 몰라요. 안다면요. 따라봐요. 근데 알 때가 있어. 초막절 되면. 따라합시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죠? 십자가 도가 비밀이라서 아무나 몰라요. 믿을 사람만 믿고. 세일도 마찬가지요. 이 세일 교훈은 너나 나 일반이 아니고요. 14만 4천만 먹을 양식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도 음식이 많잖아요. 동물들도 곤충도 음식 먹고 살아요. 벌은 뭘 먹고 살아요? 예? 꿀. 꿀만 안 먹어. 화분도 먹어. 꽃가루. 또 왕은 그런 거 안 먹어. 지저분한 거. 뭐 고급 요리. 노얄제리 먹어. 그 생명이 달라요. 일벌이는요. 일만 하는데 5개월. 5개월. 5개월 6개월 사는데 왕은 5년 살아. 뭘 먹고? 일벌이 머리에서 양식을 만들어내, 노약재리를. 나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꼭 코 같아. 미끈미끈한 게, 화양 게. 노약재리 봤어요? 요만하게요. 비싸요. 몇만 원씩까요? 20g에. 그걸 꼴딱 생기면요.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 그 건강식품에 가서요. 노약재리를 물어보세요. 팔아요. 꿀도 팔지요. 그렇게. 음식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 교회 음식도 율법은 구원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었지? 그러면 양자 봐봐. 제사 드려 살려면은. 근데 죄는 지었는데 돈이 아까워. 양을 좋은 걸 사와야 되는데 양심상 양심 타락이 때문에 양은 양인데 만 원짜리겠고 백 원짜리 쓰면 백 원짜리 가져. 백 원짜리 값싼 거.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것들이 내 앞에 죄를 짓고도 죄를 아직도 느끼지 못했네 그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에 죽여버린 거예요. 제사 드리고도 양잡아 드리고도 잡혀갔다 그 말. 왜? 정성이 없는 예배라. 그 말라기장에 눈가져갔지 절로만 가져서 병든 거. 너 총독 갖다 줘봐. 봤나 안 봤나? 총독도 안 봤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양심이 비양심이지. 그래서 문 닫아버려. 너하고 같이 못 사겠다. 예? 지금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 바쳐야 예배받고 하나님 좋아하지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딴 살림 하면요. 문 닫히고 마음에 닫혀가지고 이 말씀 들어오질 않아요. 예? 육신도 병들면 밥맛 없지요. 예? 갑자기 위염이 생겼어. 뭐 독한 걸 맞췄더니 위장병이 고장나서 그래서 밥맛이 뭐 없어. 그럼 이제 약을 뭐 고쳐야 되지. 영적도 마찬가지. 마귀가 오면요 병났어. 그래서 성경이 은혜가 안 되고 성경도 보기 싫고 멀리 구경하는 것. 그것이 유태인들이요. 유태인들. 2000년의 유태인들이 어제 마태 23, 7가지 하받을 말씀했지. 예수님께서 화였다. 하하. 7번. 그래서 그 교회가 하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읽어봤지요. 이 유태인들이 근체, 해향, 예? 박하 뭐 바쳤어요? 11조 바쳤어요. 이건 아주 적은 단위요. 뭐 큰 거는 다 바치고 세밀히 찾아서 금년에 배추가 100단이냐 그럼 10단 갖다 줘라. 11조가 이렇게 다 했는데도 예수 믿는 독사새끼라. 왜요? 드리는 마음이 없어. 율법이 겁나서 죽을까 봐 겁나서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과 야곱 같이 자발적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 이것들은 안 드려. 안드리게 강제로 율법을 주면서 야 15주 받쳐 말라기 3장 봐. 안 받치면 저주 당할게. 저주 받을까 봐 어거지기로
11절 하는 거야, 강제적으로. 즐거운 마음이 없이 억지로. 그래, 하나님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율법으로 복종을 해도 너희들이 선악과가 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사 간다 하고 우리 여기 왔단 말이지. 동방으로, 동서로 왔단 말이야. 유대인들 버리고 1500년 율법으로 같이 교훈한 그 학생들을 선생님이 버렸어요. 말 안 들어. 그게 뭐냐, 율법이, 선악과가 율법을 딱 붙들겠는 거예요. 선악과질이 율법을 못 지키게끔 해방하니 율법도 사람 못 살리니 나는 간다. 어디로? 이방으로 간다. 그래서 마태 8장 11절 뭐요? 나라 본자손은 다 잘라버리고 동쪽 서쪽에서 많은 이방에 와서 예수 믿고 하늘을 간다는 것이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이 선택하면 복을 주고 안 택하면 안 된다는 그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브가 뱃속에 아들 둘이 지금 태어나요, 쌍둥이가.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와요. 근데 야곱이 두 번째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은 에서고 야곱은 은혜요. 그게 율법은 사람 못 지키니까 버리고 은혜는 뭐예요? 긍휼잡이요. 그래서 야곱은 행함이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긍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야곱의 열두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 호세아 1장 7절에 자, 열 지파는 호세아의 아들들이거든요. 호세아 결혼의 아들 둘, 딸 하나, 삼남매 낳았어요. 그때 이름이 심판받을 이름이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안 한대. 유다는 보면 볼수록 귀하고 귀염둥이고 사랑스럽고 다 주고 싶고 그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를 택해놨으니 에브라임아, 복받으려면 그 집에 가서 묶어라. 두 개 묶어라. 그것이 에스겔 37장 15절에 유다 막대기, 에브라임 막대기 묶어라. 그래서 두 개 하나가 됐는데 거기에 왕은 다윗이다 했죠. 목자도 다윗이죠. 그게 예수님의 구속 역사예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계시록 10장에 11절에 이 선지서를 종합한 것을 간추린 것이 작은 책 계시록이니 이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배가 쓸 때에 다시 연하라. 다시 하라. 했던 거,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하라. 그 하는 재단이 동방의 다른 천사 구의사 재단이요. 그래서 하나 인을 줬다고요, 하라고요. 그 지금 감춰놨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이 말이 현재 실천이 되면요, 이 세상에서 놀라고 도망가고 올 사람 더 봐요. 뭐 성교하기 쉬워요. 그런데 역사는 강한데 하나님이 감춰놨으니까 보이질 않아. 예수님도 창조자인데 이 땅에 오니까 안 보여. 요셉 아들로 보이지 독생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택한 사람은 가고 불택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면 복받고 안 택하면요 복을 못 받아요. 그렇게 책에 기록했으니 이 책을 예수님이 기록했으니 예수님이 성취하실 때에 1막이 6월절 오순절 다 이루었다. 이 2막이 남은 말씀 90% 뼈 같은 말씀 새일 창조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 양식 먹으면 때를 따라 복을 받는 게요. 그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면요 이 복 받아 나온 거요. 죽을 수도 없어요. 안 죽여. 이 말씀 먹으면 안 죽어요. 예? 하늘로 가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망신이지. 예? 자, 3절에요. 예레미야 30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몇 년 만에? 70년. 그쵸? 25장에서 29장에서. 자,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게 수르바벨이거든요. 430년 돌아오는 거예요. 응? 열지파는 390년, 유다는 40년, 예, 회복, 그 때가, 돌아오는 때가,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약의 회복은 임시요, 임시. 그 학계에서 거라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구약 수르바벨 성전을 동요, 격동시켜서 하라. 근데 그것이 다시 연해서 우리가 왔다 이 말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편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 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의 환란은 70년 종살았어요. 그 해산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수르바벨 단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면은 바벨이고 거기서 쫓아나오면 수륩바벨이야. 수륩이란 것은 나온다는 뜻이 나온다. 출바벨론, 출애굽. 그러면 아브라함의 400년이 이방의 계기된 이방이 누구요? 이집트죠. 이방 없으면요 하나님 일 못해요. 이방도 필요해요. 뱀도 필요해요. 용도 필요해요. 마귀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그 빛이 가치겠죠. 그래서 야곱이 환란의 때. 그러면 우리 형님, 본면적인 형님 구약 야곱은 130살에 마귀 집에 가서요. 이집트에 초청받아 가서요. 요셉이 총재가 되었으니 애굽 총독이 요셉이요. 야곱의 장자 아들이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요. 고급 자동차 보내서. 그렇게 야곱이가 내 아들 죽었는데 그때 채색 옷에 피가 묻으니 늑대가 잡아먹는데 살아있다고 그것 좀 기가 차네. 좀 기똥찬다기야. 그렇게 차를 보냈으니까 연을 보냈으니까 확실하다. 이게 사기는 아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야곱이가 이제 타고 마음이 깊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총독 붙이기 쏘셨다고. 그래 왕궁에 가서 대접 잘 받고 바로가 뭐랬겠어요? 요셉의 아버지 참 복받은 노인이다 이게요. 그 칭찬하니 요셉 저 야곱 위에서 네가 나를 볼 때는 복이 타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고생스럽게 태어났는데 내가 형님 발을 잡고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내가 형님 장자 축복을 내가 사기쳐가지고 아버지 안수받고 도망와서 지금 내가 처가살이 외가살이 하고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창세기 47장에 말씀했어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도 무슨 세월? 막 눌리지. 찔리고 눌리고 막 압박받고 막 어둠이 들어오고 세상에 막 압력을 줄 때에 이 말씀하면 못 살아. 여기 막 생명이 떡이요. 응? 사람 먹어야 돼요. 육신은 밥 먹고 영혼은 말씀 먹고. 그 말씀 안 먹으면 영이 잠자요. 죽었어. 그래서 야곱이 하려는 때가 왕권 때요. 그럼 우리에게 구약은 교훈인데 솔로몬 성전이 영광이 차고 넘쳤는데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뱀이 용이 돼서 와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고 나오는데 그 생활이 한란의 때라. 여기 한란을 야곱의 집에 한란이 왔다. 그 구약의 한란은 그림자고 예수님 한란은 신학은 진짜고 이면적으로 초림도 재림도 한란이에요. 그 재림 때 큰 한란에서 사는 길이 하나님의 인이라 했어요. 자 계시록 8장 나팔이 일곱 개 나오지요. 응? 8장 9장에서 그러면 계시록의 나팔이 재앙의 때인데 재앙의 보따리인데 그 재앙이 네 개가 풀렸어요. 땅 3분의 1. 그다음 9장에 세계적으로 다섯째 나팔 첫째 하가 이미 왔을 앞에요. 그렇게 다섯째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나려면은 잔소리 말고 학계서 2장 보배의 재단에 보배의 말씀 수르바벨 인을 만나야 돼요. 수르바벨 인으로 왔는데 그 입에서 다시 연이 나가니 그 말씀 읽고 들으면요 복을 받아요. 근데 육체 구원 주님이 주시는 재림 때 복을 찾는 사람은 눈에 다른 게 안 보여요. 복만 보이지. 그때 복을 안 찾고 다른 거 자꾸 살피면요 막에 와서요 시험에 빠져요.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이요. 예? 스마트폰 만든 사람 유대인들이요. 머리가 보호투 비상한 머리요. 원자탄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안 보여. 세상에 지혜는 많은데 하늘 지혜가 없어서 예수를 보고 요셉 아들 귀신 들렸대 미쳤대. 예? 그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마귀가 하는 것이지. 그 마귀 들리면요, 마귀 심부름꾼이요. 그럼 여러분, 마귀 심부름꾼이요? 예수님 심부름꾼이요? 누가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래? 근데 아직 선을 깎였으니까 요 신경질 나잖아. 신경질은 마귀란 말이요. 이 요새 일기가 더웠고, 정말, 환경이 안 맞으면요, 사람만 쳐다봐도 왜 쳐다봐? 덤벼든다니까. 그게 뭐냐면 본질이 본질. 타락성.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줬으니, 복받는 그릇을 만들 때까지요. 그 망치를 두드려 패이래. 노크로 만들듯이, 예? 야, 육이 노크로 만들어 가봐서요. 쨍쨍쨍 탕탕탕 쏘나다니요. 망치로 때리고, 노크고, 또 갈고, 깎고 해서 노크로, 노사발 만들어. 노크로 좋긴 좋아요. 어? 그 불편해 요, 사용 안 해, 요새는요. 닦기 힘들고, 무겁으니까 요새는 가벼운 거. 어? 스탱그릇 쓰네, 스탱그릇. 알미늄. 자, 그래, 야곱이, 예, 주인공인데, 마귀와 싸우다 보니, 공격을 받았어. 그래서, 한란의 때가 대미로다. 남자도 애기 나요? 왜 못 나? 남자니까 못 놓지? 예? 근데, 하등 동물은요, 암수가 없어요. 바다에 해마 같은 건요, 암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분명히 남자 여자 다 구별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남자가 여기 놓는데 여기 응?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허리가 아프다 이게 세일의 큰 전쟁 10일 한란 5개월 증거 마칠 때 목숨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 죽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만나게 망했죠. 땅에 와서 뭐 했어요? 목숨 바쳤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번엔 우리 순서요. 성령이면요, 말씀이 꿀맛이 나고, 예수 믿는 게 보배가 되고, 즐겁고 기쁘고, 다른 것이 안 들리고 안 보여. 예? 다른 것이 와서 아무리 미혹시켜도, 성령이 강하니까, 미혹이 오다가도 가버려. 그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이고, 승리인데, 성령 안 오면요, 100% 넘어져요. 성령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인다. 자꾸 사람이 보인다. 그 미혹이요. 예? 그래서 8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니, 버림. 무슨 멍에요? 포로멍에. 70년 사는 것이 끝났다. 네 줄을 끊으리니, 무슨 줄? 포로의 줄.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돌아온다. 수리바보다 4만 9천 명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니 예레미야 시대 다윗이가 죽었어요. 400년 됐어요. 그럼 안 죽은 다윗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마태일장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세 사람 나와요. 세 사람. 그 사람이 장자요. 축복권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그 이 야곱은 구약 야곱이 아니고 지금 신약 야곱이요 이면적으로 두려워 말라 그게 지금 마귀가 허락을 받고 와서 우리를 고통을 두려움을 줘요 그 하나님 앞에서야 마귀 겁내지마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네? 그래서 이사 41장에도 참으로 도와줄게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택했는데 복을 줄였고 지금은 네가 지령이 됐지? 지령이 돼야 돼요. 공격받아야 돼요. 예? 알게 모르게 누명도 쓰고 억울함 당하고 공격을 받아서 땅속에 들어가 버려. 지령이는. 그런데 타작기 되나? 타작기. 세일의 전쟁에서 5개월에 타작기 되려면요. 마귀와 싸울 때 상처를 받아야 돼. 얻어맞아야 돼. 짓밟혀야 돼. 누명을 써야 돼. 죄를 지어야 돼. 다윗같이. 그래서 다윗이가 우리 형님이란 말이야. 다윗이 죄 짓고 복받아서요. 복받는 방법도 몰라. 아담이 죄 짓고 예수 믿어요. 아담이 죄 안 지으면 예수가 올 택이 없어요. 예?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은 애들이 말씀 그런 부모가 다 갚아줘야 돼. 빚도 갚아주고, 어? 그 부모 책임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영적 아버지인데,
우리가 피조물인데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가 다 빚을 갚아줘야 돼. 그게 1만 달란트 마태 18장에 알아요? 그게 우리 죄짐이 얼마나 큰지요? 응? 예수님도 무거워서 겨우 졌어요. 무거운 짐을 겨우 지고 울면서 가서 골고다 언덕에 예? 야곱의 죄를 죄짐이 얼마나 큰지 무거워요. 그래서 신이기 때문에 했지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죄가 뭔지도. 자,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확실히 대답해요. 죄인이요? 죄인은 죄를 말할 권리가 없어요. 죽었는데 벌써. 죄가 사람 숙여놨잖아요. 근데 죽은 죄인이 무슨 죄를 논해요? 지죄도 감당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 야만하다. 어리석다. 야비하다. 아주 간사하다. 계율하다. 사기꾼이다. 왜? 귀신이 들어서 그래요. 선악과 귀신이. 그래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난 죄 없어. 이 죄인들 죽여야 된다니까. 그 죄인 죽이려고 공문서 들고 수리아로 아람나로 내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은 다마스크에 다마스크 나오죠. 신문 나오죠. 다마스크. 거기서 주님 만났어. 길가에서. 예수가 빛인데 빛을 딱 비치니까요. 율법을 거머쥐는 사울이가 쭉 뻗었어요. 그 죽었다면 끝났는데 안 죽었어. 왜? 예정한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율법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십니까? 뭐, 내가 율법 줬는데,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네가 날 반대하잖아. 이 나쁜 놈. 응? 그리고 빛을 받아들였으니, 항복하며 잠복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동네에 들어가면 안안해야겠어. 그 안수봐도 내 빛이 너무 강해서 네 눈이 백내장에 덮어치겠다. 눈이 안 보여. 그 사람도 눈이 하얀 사람 있지요. 더블더블 안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껍데기 벗겨야 돼. 농대 백내장 수술하면 돼. 그럼 보여. 그때는 의사가 없으니까 성신이 바울의 눈을 벗겨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나보니 맛을 봤어. 그래 그 고백이 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고백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했어요? 이 세계 중에, 죄인 중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 누구요? 그러면 남의 죄가 안 보이잖아. 내 죄만 보이지. 그게 은혜의 은사요. 그래서 자꾸 시어머니 죄가 보이고, 며느리 죄가 보이고, 사위 잘못이 보이면요, 성신 못 받았어. 성신 받으면 다 덮여져 버려. 그게 집사제가 보이고 장도제가 보이고 목사제가 보이면요 성신 못 받은 사람이야. 저주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예? 나는 성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 잘못이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줘. 예? 이 목사 스그라 삼장 지나갈 때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안 보여요.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앞장서서 변론했어요. 막 교회 다니면서 편지 보냈어요. 그게 아니다. 성경이다. 미가 7장이다. 그게 나보고 미쳤다께. 그래, 미쳤다, 짤래. 그래서 내가 남은 죄 됐잖아. 다 떨어져도. 바울이 예수의 증인이라요. 만나니까 자기를 알았어요. 죄인 중에 뭐요? 됐어요. 그 여러분, 여기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난 사람 많어. 지식적으로 만났지만 실제로 만난 사람은요, 남의 죄가 안 보여야 돼요, 눈에. 보였지요? 남의 죄가 보였지요? 끝장났어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만나보라고요. 여기서 만나보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그 야곱의 집에는 하늘의 축복이 오기 때문에 세상에 마귀가 막 공생 할례니 와서 막 뒤죽박죽 막 박살 났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에 박살 났다. 모세 총에 박살 났다. 다윗왕국 박살 났다. 예수 천국 박살 났다. 수르바벨 박살 났다. 박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새로 해야 되겠어. 그래서 새 일을 주고 권세를 주고 말씀이 와서 새로 창조해야 되지. 옛날 건 다 박살났다. 여러분 집 다 박살났어요. 옆 식구들 교회 나옵니까? 못 나와. 마귀가 와서 박살 내버렸어. 그렇게 초막질 때면 다 기어나와. 또 코를 찔리면서 나온다고 또 부끄러워가지고. 지금은 나오면 안 돼요. 박살나는 집에서 나올 수 없지. 우리 자신도 박살났다니까요. 선악과 때문에 고통 모릅니까? 우리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렇죠? 그게 박살난 거야. 그게 예수님이 마귀를 박살내놓고 수레바벨 도장을 준 거야. 임금 도장을. 의사 또요. 옛날 왕이 전국을 다스렸는데 혼자 못 가니 대신 종을 보내 그 의사 또 이렇게 방문수 알아요? 방문수? 방문수성이 뭐요? 박씨지. 그 수르바벨을 왜 보내느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니까 사람의 나타나 죽으니까 수르바벨 네가 내 대신 가서 일을 가져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치는 재단이요. 알았어요? 아, 알았냐고요? 알았습니다. 그럼 인을 가져가야 되겠죠? 네. 가져가세요. 이거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에요. 인이 꽉 찼는데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읽어 드리면 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없어야 돼. 세상 소리 안 들려야 돼. 세상에 안 보여 이래. 세상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 11장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면 일곱 명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일곱 명 오면은 봐도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일곱 명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일곱 명 손가락 봐요. 따라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의 신, 판결의 신, 야훼의 신. 그 여덟 개 세. 조용기 목사가요. 야훼의 신 일곱 이렇게. 그래, 첫째, 야훼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의 신, 판결의 신. 여덟 개 되거든. 모르겠다. 안 맞다. 이상하다. 야훼의 신이 일곱인지 야훼는 빼앗아야 될 거 아니야, 야훼는. 그게 성경 본문도 못 읽는 사람이 무슨 목사냐, 이게 그 사도지. 사도 목사지. 선지 목사는 달라요. 선지는 기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다 알려줘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 목사는 나같이 설교 안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본문 읽고 주기를 말했지 뭐 연대 날짜 다 빼놓고 그래도 그땐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수박밭에 가면 좋아요. 수박밭에 가도 좋다고. 왜? 수박 내서 수수더라. 근데 수박을 잘라 먹으면 더 좋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 좋지만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100% 본문대로 읽고 듣는 재단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 땅 주방재단 용이 입을 벌리고 잡아먹겠대. 그래 우리 교회는 용이 있어요. 없으면 성경에 이룰 수가 없어요. 붉은 용 입을 벌리고 아들만 잡아먹으려고 건세를 못 받게 해방하는 거예요. 그 찔러 자꾸 옆 사람 괴롭혀. 그게 속에 용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사람 불쌍하지만은 용이 주인이 된 거야. 가르쳐도 불쌍하지요. 용이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가인이 사울왕 다 용이 사용한 사람들이요. 그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 보내겠습니까? 왕권 만들려고. 그렇게 왕권만 나오면은 용은 물러가는 거야. 그래서 초막절 되면요. 용이 망가지면은 그때에 야곱의 열두 지파가 다 나오고 구원 발상 다 나와서 함께 초막절 지키고 지금 아침 하늘로 가고 따라온 사람 예비처 보호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9절에요 다윗에서 생긴다. 10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했겠지. 그렇게 세세 왕권은 목숨 바쳐야 되지요. 오다 가다 얻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원방의 바벨론이요. 예?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포로된 땅이 어디요? 바벨론 땅. 열지파는 아수르 땅. 우리는 공상당 거짓 정치. 계시록 9장에 거짓 평화 공존. 오늘 세계교회는 다 들어갔잖아요. WCC로.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잠시. 그게 학회석을 해요. 잠시. 성전 짓고 영광 돌렸잖아요.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주전 600년인데 수르바벨은 530년 떠났거든요. 536년에. 그렇게 150년. 또 이사야는 200년 전에 고레스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은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약은 임시고 우리는 진짜고.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새 시대가 갖고 구약 야곱의 백성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바벨론 잡혀갔다가 또 아수르 잡혀갔다가 430년
다윗왕국이 무너졌다가 스룹바벨이 건국했지요. 똑같이 예수님도 430년에 또 이겨. 이기고 또 이기고. 그 이기고에 쓰는 종들은 사도들이고 또 이기는 데는 선지자들이요. 열두 지파가 나와서 1만 2천 명씩. 자,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여기 조심해야 돼요. 공도. 공도는 공이요. 1대1이요. 죄를 지면 때려요. 맞아야 돼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613가지 조문인데 하나도 못 지켜요. 그 613대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조 때 고려 때 죄인들 간청에 잡혀가서 강가에 가서 매 맞죠. 그 부자가 죄를 지었거든. 그 매 맞게 싫으니까 자기 종 보고, 야, 엽전 10개 줄게. 네 대신 매 맞고 하라. 그, 내 값이야, 내 값. 대신 맞고 하는 거예요. 그 돈 없는, 머슴들은 돈이 많이 생기니까 궁둥이 아파도 참고 가서 매 맞고 오거든요. 그건 있었죠? 알고 계셔? 근데 우리가 매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동생 살리고 내가 아버지 내가 가서 대신 매 맞고요. 머리는 가시가 안 쓰고 손에 못 받고 몸은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고 그 옆구리 창 찔러서 대신 죽었다 올게요. 하니까 그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얻어. 그래서 공도는 율법도 공이고 십자가도 공이고 세일도 공이고 이 재단도 공의 재단인데 말씀이 이 기운은 안 돼. 똑 공평해야 돼. 수평. 네? 하나는 공이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집의 죄를 야곱이 죽으면 안 되니까 죽어도 사는 야곱 대장 예수를 보내서 네가 가서 왕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우리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다. 부활했다 말이요. 그 율법이니 죽었어요. 율법은 뭐요? 로마서 8장에 율법은 죄를 달래. 야, 쟤네 죄값 내놔, 죄값 내놔. 그러니까 우린 죄값이 목숨이 주면 죽잖아요. 목숨 하나인데. 그 율법은 대신 양과 염소 죽었지만은 자꾸 율법이 죄값 내놓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죄값 간다 하고 예수를 보내서요. 그 율법이 예수를 죽인 거야. 그게 율법 끝났어요. 죄값 받았으니까. 따라서 율법은 죄값 받고 죽었다. 그게 로마서 10장 몇 절이요? 4절이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죄값이요. 믿는 자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근데 왜 율법을 주장해? 7일 끝났는데 양의 피 끝났는데 육적 이사를 끝났는데 왜 자꾸 7일 율법을 주장해? 안식교인들. 예? 내 친구 배 목사도 그거 갖다 캐 대고 있는데 이거 미련한 놈 같았어요. 키는 크다네 가지고 응? 아니 토요일 안식일 지키고 구원 받는 거야. 아니 세일교회 와서 목사 안수 받고 계급이 두 개 강등돼서 은혜 시대 더 또 떨져서 안식의 율법을 갖다니까요. 그게 귀신 역사요. 여러분 자꾸 자기를 높이고요 남을 무시하면요 그렇게 되는가 봐요. 우리 집사님들이 전철에서 계시록 전하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봅시다 이렇게 최대강이 이 내 제자입니다 그렇게 그 내가 배목사인데 가거든 그 나한테 전해줬어요. 목사님 배목사 제자요? 아니 동기동창인데 동기동창이거든. 목사 여섯 명 같이 공부했는데 그 어떻게 자기가 나를 제자를 하느냐. 나이가 작다고 한두 살 작지만은 응? 그 나이만 많으면 선배야? 나이 많아도 학교 같이 되면 동창이지. 그래서 아이고 저 고장에 그리 고장난 줄 알 때만이 진짜 고장나가지고 소문 들으니까요 안식교 갔대 안식교. 근데 이 세일교 와서 목사들은 박문수 박문수 대전에 박문수도 뭐 개세만에 뭐 이런 책을 보냈더라고. 그때 안식교 책을 보냈어요. 물어보니까 안식교 가서 죽었어. 아니 세일을 못 깨달아가지고 어디 뒤로 빠꾸빠꾸 하느냐.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야 되지. 그게 버린 사람은 마귀가 잡아가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 나 예뻐요 물어보면요 네가 알잖아 예쁘지 됐는지 안 했는지. 예? 알 것이죠. 그 예쁘면 선물 줘. 그 안아주고 착하다 머리 쓰다듬어 주고
여러분도 손자 만나면 아이고 착하다 내 손자 만나 이렇게 하잖아, 하긴 하잖아. 하나님도 여러분 만날 때 아이고 니가 내 집사 맞아? 그 물어봐. 내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니가 알잖아. 너 성신 받았어? 성신이 다 알려줬잖아. 그 신앙은 외면이 아니고요, 실제 상황에서 감사요. 감사가 나오면 승리고 불평이 나오면 실패요. 예? 그럼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반대하다가 예수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증인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고, 내가 죄인 개수다 알았죠? 그 딸이요, 나는 죄인 개수다, 난 바울의 동생이다, 그게 정통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루어진 걸 전하고 우리는 계시로 이루어진 걸 전하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면요 바울이 씹뿌린 거요 열매 못 거둬요. 예? 바울도 히브리서에 말해서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 일 못한다겠어요. 아무리 예수님 율법 줘도 은혜 안 전하면 율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리죠. 그래서 공도로 너를 징책한다 했어요. 그 죄를 지으면 맞아요. 죄를 지도 안 맞으면 하나님은 공도가 아니에요. 죄를 대근치 지면요 때려요. 그래서 야곱은 계속 매 맞는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이요. 매 맞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때려가면서 양족한다니까요. 그래서 선생은 해초리를 들어야 돼, 해초리를. 근데 요즘 학생들은요, 해초리가 없어요. 해초리 들면요, 경찰 고발하면 선생이 잡혀가니까 선생이 때리지도 못하고 말 못해도 에이, 나도 모르겠다고 학생들을 막 버리는 거예요. 옛날 선생은요, 공파다 졸면요, 분필로 탁 때리면 여기 딱 맞으면 깜짝 놀래. 그 요즘은 그걸 못해요. 폭력이라. 당장 경찰 온다고 잡으러. 참 교육법이 잘못됐어. 무조건 안 주르면 때려야만이야 애들이 사람이 되는데, 교사가 그런 걸리게 쓰는데, 강당권이 무너졌어. 교사가 아무 말 못해. 그러게 중학교 여학생이 3학년이 여자 선생 머리를 좌뜯잖아. 네가 선생이었대. 이게 무슨 법, 이런 법이 있노? 응? 학생이 선생의 머리를 뜯어? 응? 또 고등학생들도 선생을 막 뜯어피. 그 선생 못하겠다 해. 말해 죽을까봐. 요즘 애들 신체가 좋아요. 응? 이 폭력이 있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 무너졌던 조건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요. 강단이 무너져. 용이 올라와, 용이. 방충이가. 그럴 때 건세가 필요해. 증인 건세가 필요하고요. 그 건세를 누가 줬느냐. 학교에서 수르바비를 줬다고요. 그 수르바비 족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인회자요. 북한에서 왔죠, 북한에요. 북한 땅에서. 이 성경이요. 이사야 41장 25절. 한 사람이 북방에서 왔어요. 근데 해돈에서도 하나 왔어. 나는 경상도고, 그 다음 황해도고. 둘이 만났어. 어디서? 모통위에서. 땅 모통위에서 만나서 계룡산에서. 그래서 안수받고, 그분은 가고, 나는 여기 설교한다고요. 이게 족보요. 근데 안전대적인 뭐, 성수동에 있는데, 5층 건물을 얻었는데, 샀는지 몰라도, 건물이요. 우리보다 더 크다게 넓이가. 500명이 수용하는데, 지하는 예배실이고, 4층 위에는 숙소인데 합숙하는데, 한 몇 달째, 거기서 먹고, 자고 예배하는데, 그거는요, 족보가 없어요. 이 목사님 예표라면 지는 예표이고, 우리가 순인데 순이 안 오니까 그건 예표거든. 그렇게 예표는 열배를 못 맺혀. 예표 끝났단 말이요. 그렇게 자기 혼자 망하든지 왜 500명 모아놓고 같이 망하자, 게 그게 옛날 1800년대에 밀레가 예수 제림만 닦고 12만 명 모아놓고 뉴욕에서 10월 달에 22일 날 예수 제림 기다다가 안 오셨어. 그때 오시면 예수는 거짓말쟁이지. 그 사람이 정월 따로 넣겠는데 10월 달에 달이 틀리잖아. 그리고 또 증거 맞춰야 되는데 안식교가 계시로 알아야 증거했어요. 근데 왜 꿈꾸고 계시받고 윌리엄 밀레 이름도 들었다. 윌리엄 밀러가 응? 왜 귀신 들려서 혼자 망하지? 그 12만명 같이 망하게 만들어. 재산 다 팔고 시독 사 있고 가운 입고 이제 세마포로 해서 주님 신부가 된다고 만난데, 그 예수님이 나 기분 나빠 못 간다 그래. 그 안 왔었어. 그 못 만났잖아. 그러다 그 후손들이 계속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교가 존재한다고요. 그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요
이 세상에 가서 기쁘다. 돈이 많으면 기쁘다. 존경받으면 기쁘다. 인물 잘하면 기쁘다. 건강하면 기쁘다. 그거는 마귀 기쁨이에요. 하나님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신령한 기쁨이에요. 그래 12절에요. 그게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절대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통과 안 됩니다. 그 우리 죄점은 누가 맡았어요? 예수님이 맡았어요. 모든 죄를 다 맡았어요. 예? 그렇게 꼭 믿으시라고요. 누구를? 예수를.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질 것도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없어요. 어?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얼마나 죄를 짓든지 그래서 예수님 몸이 대체 상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또 네 창상은 중하도다. 예? 그래서 아담부터 죽어요. 죄값으로 육체가 죽어요. 예? 네 송산을 벼룩할 자가 없고 그 우리가 죄를 맞이했으니까 변화사가 없어요. 변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신님이 대신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고맙죠? 우린 이래도요. 변호사가 성신님입니다. 성신님이 와서 아버지 얘가 죽을 죄 짓는데요. 얘 형님이 다 죄 진주 갔으니까요. 아버지 알아보세요. 맞아. 그 변론이 성신 변론이 신약성의 오순절 변론이요. 알았어요? 성신이 변론 잘할까 못할까? 세상 변호사는 변호 좀 해주고 돈 달라고 해. 수임료. 돈 많이 달라고 해. 그래서 돈이 없으면 변호사 못, 우리는 돈 한 번 없는데도 성신이 무료로 그냥 변호해주는데 무료로. 하, 살판 났다. 예? 쟤는 안 진 거 다 졌는데 성신이 와서 다 변호해주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풀렸어.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 죽을 때 성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지만은 누가 나를 와서 알려주고 변호할고 옳지.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난 간다. 그래, 제자들 베드로야. 나 지금 너 죄짐 지고 죽었다 부활해 갈 때에 내가 나보다가 더 좋은 선생님을 보내줄게. 그 베드로 바보지 물어보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 있으면 묻지도 않아. 멍청하게 있다가 성신 받았어. 받아보니 좋더라고요. 마사등 2장에서 오순절날. 자,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도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70년 바벨론에 잔악한 자의 징계를 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이 큼과 죄의 수도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자, 구약에는 예수도 성령도 안 왔어요. 보좌에 계세요. 그렇게 율법이 막 죄를 지켜내니까 율법이 잡아가는 거야. 그, 우리 형님들은 고생 많이 해서 우리 교훈의 책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벌써 2000년 전에. 또 성령도 없었어요. 교회만 가면 만나요. 그 복 받았잖아요. 구약 사람은 예수 성령 못 만났어요. 평생 살아도. 그래서 바벨론 아수에 같이 앞에 죽어 썩었잖아요. 그 구약이 좋아 신약이 좋아요? 신약이 좋지. 16절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어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뭔 말이냐? 아담부터 세례명까지는요 죄짓고 죄값으로 썩었어요. 근데 아주 늦게 예수가 와서 그 죄값을 지불하니 거기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왜 좋냐? 우리는 믿는 즉시에 예수가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게 좋잖아요. 예? 죄는 더 많이 졌는데 예수님이 죄짐을 져서 야 하나님 얘요 의인입니다. 내 공도를 믿어요. 내가 포도나무 접을 붙여 여기 돌포도인데요. 참포도 접 붙였어요.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짓고도 끄덕끄덕 자녀야. 너 죄값 내놔서 형님 다 맡았대. 죄짐 맡은 우리 고쳐 어찌 좋은 친구인지. 자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게 초막절 날이요. 그 6천년 만에 초막절이 이루어집니다. 예? 모세 1500년이죠. 그 다음에 은혜 2000년 3500년 전에 받은 모세 율법이 주님 재림 때 초막절로 몸의 변화를 시켜서 구름 타고 가는 거요. 응? 그 성경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참되 절기로.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며 열두 지파 1만 2천 남아요.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처방은 뭐요? 진노요, 긍휼이요. 율법이 아니요, 긍휼이요, 사랑이요. 인간은 사랑을 줘야 살지 매를 치면 죽겠다. 여러분들 애들요 말 안 들으면요 화가 나지요. 그래서 주먹으로 머리를 까, 자식아. 그럼 애가요 신경질 나서 가출해 버려. 그러지 말고, 야, 네 잘못했느냐? 다 내 탓이다. 안아주면요 그놈이 훌쩍훌쩍 울면서요 우리 아버지 최고입니다 하고 도망한가? 예? 그렇게 못했지요. 못하지. 화가 나면 당장 발로 차고 막 몽둥이 막 뜨듭하잖아. 왜?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알고 보면 잘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몽둥이 집어넣고 몽둥이 예수를 보내 네가 대신 맞고 네 동생들은 무조건 사랑으로 안아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나는 긍휼 자비라 이렇게 했어요. 18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자기 산이 모리아산, 시온산인데 중건될 것이요. 이게 수르바벨의 성전 건축. 다윗의 왕국 무너졌을 때 수르바벨의 해오.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회복.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음. 회복입니다.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그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러면 이 야곱의 왕이 누군가? 그 본족에서, 본족이 야곱 족속 유다 집에서, 아브라함 집에서, 그게 마태일장의 왕족이요. 왕의 족보요.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예수님 중보자가 야곱의 죄를 다 속해주고, 아버지,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요. 자녀 건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예수가 우리를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 종말에는 원죄 때문에 가까이 못 가니까 죽으니까 수르바벨에 인을 쳐서 원죄를 없애죠. 그러면은 하나님 봐도 안 죽어요.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영적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게 이사야 7장 15절이요. 예수님이 천음에 났지요. 목적이 뭐요? 악을 제하고 선만 택해 버터굴 주는 거예요. 그 에덴 찾아주러 왔었단 말이죠. 69일에 연대를 따라서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따라합시다.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우리도 안 쉬어야 돼요. 우리도 쉬면 안 돼.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 계속 동방에 서야 된다고요. 우리 안 하면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어? 이거 아무나 못해요. 예배드리는 거요. 이 제사장 직분이요. 어? 너희는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지금이 말이래요. 계시록이 말이래인데 다 깨달았어요. 때는 왔다. 우리 때. 자, 이제 30장은 성도 가는 길인데, 이유 없이 기록된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못해요, 폐역에서. 그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11조 최선이, 최선이 감사연금, 박하연, 선교현금, 감사연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아버지께서 그 크신 독생자 사랑을 값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나이다. 성령들 오셨지만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다 예수를 버리고 말았나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버림당하면서도 아버지 뜻을 따라 십자가 지고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받고 나무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나이다. 그 십자가 비밀을 세상 가늘이 안다면은 누가 예수를 죽이겠나이까만은 저는 비밀이 다 몰라서 예수를 왕을 만들고 말았나이다.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쫄병왕을 만들렸고 마귀를 동원시켜서 동방역사에 큰 전쟁 세리에 우리를 불러와 싸우니 마귀가 밤낮 참새에도 기록한 말씀 예수의 피 유월절에가 기록한 말씀 초막절의 세일을 목숨 걸고 증거 마치고 주님 공중에 만나는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고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바쳐진 11조 감사연금 손길마다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열매를 원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강하시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만 따르게 보좌만 보게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담이 세상 따라가다 죽었는데 모세 총회가 애굽을 가다 죽었는데 다윗 왕국이 우상숭배하다 죽었는데 오늘 기독교가 WCC하고 죽어가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사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파수꾼이니 듣든지 아니든지 외치라.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고 하신 에스겔 말씀 믿습니다. 열매를 원하신 아버지 우리 재단에 13,4천 다 모아주시고 초막길에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